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나 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와닿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뭐 대략적인 수치를 보여드려도 감으로는 좀잘안 오실 거예요. 이제 그럴 겨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뭐 키지지 같은 거를 봐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대략적으로 여기가 물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코스트코 그 웹사이트나 월마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하면은 이제 계속 떠요. 그 이제 유튜브도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계속 뜨는 편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친숙해지고 조금씩 이렇게 와닿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전에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 뭐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에 올라온 게 있고, 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거는 좀 뺐어요. 그거는 좀 빼고 대략적인 그 수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여길 왔을 때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지, 어떤 경비를 예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학비가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빠졌어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자료들 중에 좀 이렇게 눈에 한눈에 이제 보기가 좀 쉽고 이렇게 좀 괜찮은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 홈페이지 이거 치시면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들 이렇게 그대로 검색어로 구글에서 찾으시면 이 페이지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This is how much it costs to live as a young person in Toronto in 2018. 그러니까 토론토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비를 하는지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2,350불을 쓴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일 것 같아요. 돈을 최대한 적게 써야 되는 입장의 학생들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내용은 좀 스킵을 많이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제가 보는 견해를 조금 이렇게 덧붙이도록 할게요. 근데 하우싱이 1672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서에. 근데 이거 1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벨리지 렌트 어 싱글 퍼슨 우드 해브 투 페이 1300 아예 1334불 And this year it's gone up by more than 300. 최근에 이번 연도에 갑자기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1672라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 베드룸에 1919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키지지에서 보면
얼마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봤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보통 방 하나에 700불이니까, 한 투베드룸이라고 하면은, 1400불? 이거, 원베드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불에서 1200불 정도로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로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할게 많아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키지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폰이 127.50불, 이제, 몬스. 그냥 이것도, 그, 인당인데, 인터넷이 60불이고, 뭐, 폰이 67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벨 로저스 앤 텔러스가 70에서 한 75불 정도 되고, 1GB 데이터에 300 로컬 미니. 이건 엄청 작은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그 프로모션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프로모션을 하면은 훨씬 싸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하다가, 그리고 이벨 텔러스는 그 제일 큰 통신사들이고 좀 많이 저렴한 데들도 있어요. 그 아무래도 비용을 좀 아끼다 보니까 좀 저렴한 데로 가겠죠,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프리머스라든지, 뭐, 이건 처음 보는 회사인데, 아무튼, 뭐, 45불에서 50불에, 뭐,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저렴하죠. 그래가지고, 80불에서 한 100불? 인당? 뭐,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부부는 이제, 저랑 와이프랑 프로모션을 받아서, 둘이 합쳐서 한 택스를 포함해서 한 130불로 알고 있어요. 130불. 근데 1년에 한번 있는 거라서 기회를 좀잘 잡아야죠. 176.25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버스를 타고 다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몬슬리 패스가 뭐 어덜트가 이제 146불, 뭐 스튜던트가 116불. 아, 이것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저기 뭐냐, 알버타에서 제가 있었을 때는 한 달에 한 90불 정도 됐었거든요, 어른으로. 근데 지금 좀 올라서 한 100불, 110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높긴 하네요. 확실히 토론토가 한번 타는 데는 3.25불. 이거는 저도 그때 이게 똑같았었거든요. 한번 타는데 3.25불. 이제 만약에 기술직이다라고 하면은 차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물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한90% 정도는 차가 필요한데, 그럼 이제 차도 사고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름값도 따로 나가고요. 글로서리가 뭐 300불 좀안 되는데, 에뭐그 뭐냐, 이거 외식 많이 안할때 외식 많이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저렴하게, 그 한식을 먹으면 좀 비싸요. 아무래도 그 식재료가 한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가지고, 이 빵이나 뭐 스파게티는 여기서 좀 많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뭐 빵에 잼 발라 먹는다든지, 뭐 베이글에 뭐 크림치즈 발라서 먹는다든지, 이제 아침에는 뭐 계란 좀 굽고, 그리고 베이컨 굽고, 여기서 많이 먹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빵 토, 그 토스트기에 해가지고 크림치즈랑 커피랑 뭐 이렇게 먹고, 저녁에는 조금 이제 괜찮은 거좀 먹고, 뭐, 점심에는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한국 음식 엄청 그리워져요. 그럼 이제 해먹죠. 그럼 이제, 저도 돈 아낄 때는 간장, 돼지고기, 양파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예, 뭐, 돼요. 그리고 이제 김치도 돈이 없으면 이제 그냥 만들어서 먹고, 귀찮으니까 뭐 그냥 뭐 사서 먹을 때도 많이 있고요. 엔터테인먼트가 354불인데, 아무래도 그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드링크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불 정도를 잡았는데, 뭐 스낵도 있고 뭐 무비도 이쪽에 잡혔네요. 그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마운트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외식하게 되면 확실히 많이 나와요. 외식을 하게끔 되면 확실히 많이 나가는데, 뭐 처음 와가지고 집밥만으로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처음 왔었을 때는. 그것도 그렇고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제 구경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뭐 식사 때가 딱 맞춰가지고 집에 바로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콘서트 같은 거 한다, 뭐 누가 뭐 온다, 뭐 이러면은 미국에서 가수들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작년인가 이번 년인가 비욘세 왔다고 하고, 뭐, 브루스 마일슨가? 그, 이제, 그 친구도 왔었었고, 한 번씩 해요. 그리고,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철 되면 축제 같은 거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이제, 만약에 혼자 사는데 안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처음 왔는데 와이프랑 같이 또안갈 수가 없어요. 예,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들어간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해야 되니까, 예, 좀 그런 비용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뭐 여러 가지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뜻하지 않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넷플릭스 이쪽에서는 많이 쓰죠. 애플 뮤직도 이쪽에서 또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뭐둘다안 쓰니까. 헬스 앤 피트니스. 저도 그 에드먼튼 살 때는 주기적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냥 한 달치를 75불, 뭐 85, 80불, 뭐 90불, 뭐 이렇게 끊고 그냥 가요. 가는데, 뭐 많이 바빠지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캠프에 있으면은 이제 캠프에서 운동을 하고, 시골로 가니까 이제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비용이 지금은 저희가 거의 제로가 됐어요. 인슐런스가 52불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뭐냐, 렌트를 해서 방에 들어가도 자기 소지품은 조금 이제, 그거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불이 나서 건물이 만약에 다 타고 막 이런 거면은 이제 그쪽 보험에 들어가는데, 자기 소지품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컴퓨터가 한대 있고, 뭐 침대가 하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보험을 들어요. 근데 그것도 한 100불 정도 했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었을 때는. 그 이제 저는 보통 안 하는 편인데, 비싼 거를 안 들고 다니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만큼이 든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이래저래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더 들어갈 수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정착이 되고 좀 많이 아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거는 가서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일을 조금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제 그럼 수입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써야 될 때랑 안 써도 되는 데를 조금 이제 가릴 수도 있고,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보도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래저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몰랐던 것들도 알게끔 되고, 아,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게끔 되니까, 아무래도 예, 일을 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